제주도 맛집 소개 이어갑니다. 저녁에 가족분들이랑 와서 외식하기 좋은 곳이에요. 오늘도 제가 여기 또 야무지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여기는 바로 태백산입니다. 아, 뭐 본점의 위용이 뭐 엄청나죠? 제주도 내 지점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오늘은 본점으로 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짠! 여러분 여기 오시면 딴 거 필요 없고 요거 있죠, 요거 명품 수제 양념갈비 1인분에 17,000원인데 요거 시키시면 돼요. 밑반찬 나왔는데 네, 여기 이렇게 또 양념 게장도 나왔고 그리고 여기 되게 독특한 게 밑반찬이 일단 깔리지만 다른 반찬들은 여기 셀프로 또 먹을 수가 있거든요. 겉절이랑 뭐 볼 게 없었건데 다 떨어져. 그래요? 사장님이세요? 네. 어, 그러세요? 네. 서울에서 왔는데 그 알아좀 우연치 않게 갔다가 너무 맛있어갖고 매번 저기 제가 잘 먹고 가고 있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이게 대박이야. 이게 강된장인데 야 이거 바티즈 먹으면 난리 납니다. 이거 이따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강된장 여기는 뭐 야채들이 이렇게 있어요. 뽑으도록 할게요. 사장님께서 이렇게 또 서비스 하나 주셨네. 아, 나 이거 잘 먹겠습니다. 제가 아까 강된장 말씀드렸죠? 요거를 또 야무지게. 아, 너무 많이 먹었어. 아, 이거 대단한 거 봐. 아. 음식 괜찮았어요? 아, 그럼요. 아, 저거 너무 잘 먹었어. 아. 고맙습니다. 아, 38,000원 나왔습니다. 둘이 먹었는데 인당 2만원도 안 나왔죠. 기가 막혀. 사장님한테 인사 한 번만 드리고 갈게요. 아, 네. 그래야 돼. 빨리 안 간다. 안녕하세요. 네. 여기는 네, 여기 보이시죠? 태백산. 태백산이고요. 가족분들 혹은 또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외식하기에 아주 적당한 곳입니다. 여유 있으실 때 한번 오시길 권해드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점이 두 군데나 더 있어요. 제주시에 있고 여기 본점은 공항이랑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 돌아가시기 전에 혹은 바로 오셔서 아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다음에 또 맛있는 것도 소개시켜드릴게요.